학재빈, 뒤에 4조 뭐 어떤 거 배웠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묻고 말하기입니다. 예,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펜이 여기 있구나. 잠시만요.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Can you jump? Can you jump? Can you jump?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You can jump. You can jump. 이건 무슨 뜻이야? 너는 점프할 수 있다. 오케이, 너는 점프할 수 있다네요. 자, 그럼 하나씩. You는 아니고 can의 뜻은?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자, can을 보고는 자 단어마다 C가 있다 했는데 얘는? 양념씨. 기억나죠? 양념씨입니다. 자, 양념씨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했죠? 아저씨. 그렇죠. 하다가 와서 합쳐서 점프의 뜻은 뭐예요? 점프하다. 그렇죠. 하다씨죠. 그러면 캔 뒤에, 양념씨 뒤에 하다씨 와서 캔 점프만의 뜻은 점프하다지만 캔 점프 합치면? 점프할 수 있다. 그래서 누가? 네가 뭐한다? 점프할 수 있다. 인데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은 너는 점프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묻고 싶죠? 네. 그래서 you can jump가 아니고 뭐 했어요? Can you jump? 그렇죠. Can you 하면 너는 뭐뭐 할 수 있니? 라는 말을 할 때 쓰는 거고 Can you 뒤에 하다시 넣으면 뭐뭐 할 수 있니? 라고 묻는 말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은? Yes, I can. I can jump. 그렇죠. Yes, I can. Jump. Jump. 자, can은 무슨 씨라고요? 양념씨. 양념씨 뒤에는 무슨 씨? 하다씨. 그렇죠. 근데 생략했어요.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Can you jump? 그렇죠. 여기에 묻는 말 속에 점프가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I can jump. I can jump도 여기 또 나오네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또 물을 겁니다, 아마. Can you cook? Can you cook? 그럼 cook의 뜻은 뭐예요? 요리하다. 그렇죠. 자, cook은 단어할 때도 봤지만 이런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으니까 조심하래요. 요리사란 뜻도 있어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요리사란 뜻으로 쓰였어요. 요리하다란 뜻으로 쓰였어요. 요리하다. 하다시죠. 아,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답해야 되겠습니다. No, I can't. I can't cook. I can't cook. 자, can하고 can't. 자, can't는 뭐의 줄임말이죠? Cannot. Cannot의 줄임말이고 Can의 뜻은 뭐였는데? 뭐뭐할 수 있다. Cannot은 그러면? 뭐뭐할 수 없다. 오케이. 하지만 여전히 양념씨이기 때문에 뒤에는 무슨 씨, 하다씨가 오죠. I can't 하면 뭐뭐할 수 없다 라는 표현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Can you draw? Can you draw? 오케이. Draw의 뜻은 그러면? 그림 그리다. 그렇죠. 그리다 라는 뜻이죠. 하다씨고요. Can you 뒤에 하다씨 하면 뭐뭐할 수 있니? 계속하고 있습니다. Can you draw? 물어봤더니? No, I can't. I can't draw. I can't draw. 오케이. 계속해서 어이구, 끝이 나버렸네. 시험 친 거 한번 볼까? 오, 문장 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너는 날 수 있니? 하고 싶으면 Can you fly? 그럼 fly의 뜻은? 날이다. 하다시죠. 그 다음에 너는 깡총깡총 뛰어다닐 수 있니? Can you hop? Can you hop? 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퍼펙트. 쓰기 말하기 모두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